네, 주간 포지션 시간입니다. 아,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포지션부터 한번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대단히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맞아요. 포함이 되어 있는 바로 레프트윙. 레프트윙. 네,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왼발을 좀 잘 써야 되는 포지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맞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오른발 잡이가 왼쪽에 쓰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즉 이제 인사이드로 들어오면서 마무리 짓는 그런 능력을 좀 극대화하는 전술도 쓰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레프트 윙이라 하면 전통적으로 좀 왼발을 잘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네. 귀하죠. 귀합니다. 왼발 잡이들이 항상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뭐 어떤 맨시티 같은 팀은 왼발 잡이가 정말 많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주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잘하는 선수도 많지 않고 손흥민이 이제 어디를 차지할 수 있을지. 근데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쓰고 보니까 너무 과하게 줬나라고 하니까 더 과한 사람이 있네요. 아, 손흥민. 네네. 아, 저는 진짜 아시다시피 비판도 많이 받잖아요. 그 이 주간 포지션 할 때마다. 아시는군요. 네. 비판을 많이 받지만 왜 비판을 받겠습니까? 비판 아닙니다. 그러면 뭐죠? 비난이요. 욕. 제가 그 뭐 정말로 그 뭐랄까요? 말문이 갑자기 막히신 것 같은데요. 뭐죠? 네. 그냥 좀 정상적인 비판. 아하. 수용할 수 있는 비판. 네네네. 근데 비판에도 이제 비판의 세기가 있잖아요. 아, 있죠. 과하게 비판한다. 어, 과비. 어. 좀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 네. 바로 배납니다. 아, 배납. 그때 좀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정말 주관적으로 어디 휘둘리지 않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좀 많은 비판도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주관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주관 포지션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의 어떤 이해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저도 여러분의 좀 나름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네네네. 점수를 책정한다. 굉장히 소실껏 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댓글들의 어떤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크랙 포인트를 스피드로 바꿨습니다. 아, 스피드로. 바꿔서 네. 드리블, 스피드, 득점력, 킥, 연계 이렇게 다섯 개로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좋아요. 1위 리버풀, 레프트 윙, 사디오 마네. 사디오 마네. 사디오 마네입니다. 아, 사디오 마네가 참 이 살라가 부진할 때 또는 피르미노가 부진할 때 뭔가를 많이 해줬었는데 네. 단지 좀 아쉬운 거는 피르미노와 살라가 살아나면 네. 마네는 죽어요. 이게 저는 마네가 쏘튼 때 그다음에 리버풀이 이적하자마자와 지금 다른 이유가 왼쪽에 서서라고 봐요. 오른쪽에 있을 때 마네가 더 좋지 않았나 아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네. 근데 뭐 전천후로 마네가 어쨌든 자기 해주는 역할이 있긴 아, 있어요. 잘하죠. 네. 네. 세네갈 선수고 이적료는 530억, 26살 나이 좋고 115cm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맨시티의 레프트 윙은 바로 룰루이 사네. 룰루이 사네.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잘했죠. 아, 잘했죠. 네. 리버풀전에서 리버풀이 승리하는데 리버풀에게 승리하는데 1등 공신이었었고 득점까지 해주면서 그리고 지난 챔피언스리그에서 아놀드에게 좀 많이 막히는 모습이었지만 이번 경기에서 바로 이제 복수를 한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네가 장점이 많은 선수인데 단점이라면 유일한 단점 기복. 기복이 좀 있죠. 네, 안 보일 땐 더럽게 안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이 있으면 안 좋은 경기면 빼줘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펩이 사네를 뺐는데 있어서는 좀 소극적입니다. 나름의 그 반대로 말하자면 나름의 믿음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확실히 좀 가지고 네, 있는 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독일 대표팀에서도 사실 독일 대표팀의 이선 선수들이 대부분 굉장히 좀 중앙지향적인데 그래도 사네는 좀 직선적인 선수다. 그래서 이 선수의 그 유니크함 때문에 지속적으로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독일 국적 650억 원 굉장히 비싼 이적료였죠. 22살 나이 좋아요. 아, 근데 뭐 이 친구는 한참 어려요. 더 잘하겠다. 그래. 네. 앞으로가 뭐 창창한 선수죠. 네. 우리나라 치면 대학교 나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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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cm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아, 자, 키가 생각보다 크네요. 네. 네. 작지 않다. 그 다음 손흥민. 아, 손흥민 말해 뭐합니까? 절정의 폼. 아, 지금은 FA컵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윙포워드 중에 왼쪽으로 좀 가릴 것 없이 최고의 폼을 구사하고 있지 않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특히나 이제 아무런 영입도 하지 않았던 토트넘에 있어서 케인은 잘하는 거 알고 델리 알리 에이스는 잘하는 거 아는데 사실 새로운 영입이 없기 때문에 이 세 선수만을 가지고는 부족해요. 근데 왜 그렇죠? 점수를 보니까. 아, 네네. 아, 너무 낮게 줬나요? 아니, 오늘 밴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아, 이거는 많은 팬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아, 있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그, 원래 있었던 자원에서 손흥민이 이 정도의 폼을 보여준다? 이건 새로운 영입과. 아, 네네. 거의 천억짜리 선수를 다시 영입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최근의 모습에 있어서 이제 좀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네. 대한민국. 380억 원. 이 정도 지금 생각해보면. 아, 싸죠? 해자. 완전 개해야죠. 개해자. 네. 네. 거의 뭐, 김혜자 도시락 원 플러스 원이죠. 네. 네. 김혜자 선생님이 와서 바로 이제 같이 김치를 담그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네. 참고로 김혜자 선생님은 김치를 못 담근다고 하죠. 아, 그래요? 전혀. 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간장게장 김수미 씨가 네네. 혜자 언니가 무슨 저기 이 시대의 어머니상이냐고 김치 하나 못 담근다고 어. 내가 어머니라고. 어 그럼 김수미 씨도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반찬이나 뭐 이제 간장게장 간장게장뿐만 아니라 이제 뭐 도시락 이런 그 거. 그 수민의 그 반찬 하잖아. 어 그래. 아, 간장게장 하면 그 씨가 떠오르죠. 네. 뭐죠? 그 애가 그 엄마가 새끼 개를 하고 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간장이 막 들어온 거야. 어. 아, 막 애들이 막 무서워하잖아. 어. 막 검은색 간장이니까. 어, 엄마가, 간장이야, 막. 엄마가 괜찮아, 애들아. 지금 어두워져서 잘 시간이야. 어. 딱 이랬던 그 제가 자세하게 그 시는 구절이 생각 안 나지만 어. 이거 좀 시 있으면 자막으로 좀 처리 좀 해주세요. 네네. 근데 그거 듣고 어. 와, 그게 어.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아, 진짜 울었나요? 약간 눈물이 나 지금 눈물이 약간 나올 어.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이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 잘 시간이라고 죽음을 앞두고 아. 아, 그래서 이 시를 읽고 간장게장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나. 네네네네. 그 시 제목이 뭐예요? 아 모르겠어요. 밥도둑 이런 거 아니야? 아, 새끼 아니야.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첼시. 네. 해당 아자르. 해당 아자르. 벨기에. 450억. 네. 네. 27살이고 나이가 이제 가득 차가. 야, 왜 이렇게 싸? 오래되긴 했죠, 오지. 아니, 근데 그때도 이거 비싼 금액이었어, 그때는. 어, 그래? 네, 지금이야, 뭐야, 왜 이래, 이러지만, 어. 그때는 이게 싼 금액이 아니었어, 릴에서 왔을 때. 첼시 온 지 오래됐죠? 오래됐죠. 네, 또 팀이 또 릴이다 보니까. 그렇지. 네, 173cm. 뭐, 최고의 크랙 중 하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알렉스 이워비. 이워비. 오코차의 조카입니다. 나이지리아. 아, 아스날 유스예요. 22살. 라인은 좋습니다. 아, 키는 180cm. 어, 별명이 오줌이었는데, 오줌에서 굉장히 정수가 돼가고 있었거든요. 다시 오염돼가고 그렇습니다.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염됐습니다. 그다음 앙토니 마샬, 마샬. 프랑스 780억원의 어마어마한 이적료. 처음에 왔을 때 욕 오지게 먹었죠. 조현이 형이 별명 붙였죠. 마거품이다. 마거품 새끼. 마거품을 걷어줬습니다. 아, 한 몇 라운드 만에. 아, 이 정도 얘 되는 애구나. 되게 잘하네. 어. 네. 근데 무리뉴와의 갈등 굉장히 이적을 할 뻔하다가 최근에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얘도 나이가 진짜 어릴 때 맨유 왔구나. 아, 좋아요. 아, 그래서 되게 어린 애한테 옵션 포함해서 막 900억 육박했었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 이런 새끼한테 돈을 이렇게 써도 되냐 그래. 이러면서 한 3년 전에 존나 비판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모나코 1세대야. 맞아요. 이 이후에 이제 음바페, 맞아요. 베르나르도 실바 다 나왔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키는 184cm. 자, 점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마네부터 보겠습니다. 마네 드리블 8. 전 7. 7. 마네가 드리블을 좀 요즘에 최근에 좀 잘 안 되지 않나? 뭐 기본적인 속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마네가 드리블해서 엄청나게 뭔가 상대 수비수들을 흔들고 다닌다. 이런 느낌은 최근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피드. 9. 전 8. 8. 어. 스피드도 네. 좀 떨어졌다? 스피드. 이거 예전 같지 않아요. 저는 제가 느끼면은 마네 파괴력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득점력. 9. 전 8. 8. 네. 네. 한 1점씩 차이가 나네요. 어,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옛날에 어떤 마네의 모습. 이번 시즌에 예, 옛날 플러스 이번 시즌에도 어떤 그 정도의 폼을 보여줬다면 10점짜리가 그동안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좀 더 높은 선수라고 보지만 좀 더 점수를 깎았다 아하, 이렇게 보는 네. 거고 종윤이는 이번 시즌의 어떤 모습이 네 그렇습니다. 킥 8 네. 그 마네가 가끔 보면 되게 원더골들이 나와요. 그런 그 어떤 킥의 능력이 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킥은 아마 슈팅력도 여러분 같이 생각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다음 연계 8 연계 7 7 연계가 네. 좀 떨어진다 제 느낌에. 저는 오히려 이 마네 덕분에 피르미노와 살라가 살아나지 않나. 아 그건 맞아요. 네네네. 이제 마네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전보다 눈에 띄진 않는데 대신 좀 희생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히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계가 38. 저는 합계가 42점.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50점 만점에.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르로이 사네입니다. 르로이 사네. 사네 드리블 9. 전 8. 8. 드리블을 유리하게 잘하진 않지 않나.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스피드 9가 없어요? 스피드가 9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드리블이. 드립 없어요. 아, 네. 네. 한 명 있네. 한 명 있네. 네, 그렇습니다. 네. 스피드 9. 스피드 10. 아, 인정. 인정합니다. 빠릅니다. 존나 빨라요. 네. 아, 저는 9로 줬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득점력. 득점력 9. 전 8. 8. 오, 싸네를 생각보다 높게 주네. 형이 원래 싸네를 되게 싫어했잖아요. 아니, 뭐 싫어했다기보다 싫어한 건 그거죠. 존나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새끼가 그 작년 챔스에서 존나 못해가지고. 그 싸네만 잘했어도 그렇게 박살 안 났거든요. 그렇지. 어떻게 될지 몰라. 네. 근데 싸네가 너무 한쪽이 그냥 틀어막혀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존나 뺐어야 됐는데 빼지도 않고.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좀 믿음을 줬던 것 네, 같은데. 네, 네. 그 믿음은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좀 더 좋아졌죠. 9. 그렇습니다. 킥 8. 8. 킥은 8. 네, 네 그렇습니다. 슈팅력 네. 8. 연계 9. 좀 8. 저는 연계에서 본인이 어떤 그 멋진 패스를 한다 이런 것보다 어쨌든 좁은 지역에서 다비드 실바한테 짧게 주고 다비드 실바 볼을
받는. 다비드 실바 이용을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다비드 실바가 싼에 쓰는 법을 알아.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꽤 좁은 지역에서 특히나 맨시티의 공격은 박스 안에서 좁은 지역에서 얼마만큼 패스가 잘 들어가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진짜 잘게 거기, 썰죠. 그렇죠. 거기서 중심이 이제 뭐 다비드 실바, 베르나르 실바가 있지만 어쨌든 받아주는 선수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거기 있어서 저는 굴을 줬다. 그래서 네. 싼애가 다비드 실바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폼 차이가 많이 달라. 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합계가 41. 전 45. 오, 45. 오, 싼이 네, 높아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손흥민 보겠습니다. 손흥민. 드리블. 드리블. 10. 전 8. 이 정도 드리블이면은 10 줘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속도면 속도, 기술이면 기술. 특히나 드리블도 약간 그 트래핑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번에 카디프 시티전이었나요? 케인이 줬는데 약간 뒤로 빠졌는데 뒤로 탁 쳐놓고 나서 네. 슈팅하는 모습. 전 이번에 FA컵 때 그 터치 모습을 아, 돌았다. 돌았맨이야 진짜. 엄청 감이 좋기 때문에 네. 지금의 감을 봤을 땐 10조도 아깝지 않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피드 10. 저... 네. 아니 저 진짜 진지합니다. 저 진짜 웃지 않을 거예요. 아니 스피드 10, 손흥민 10 안 주면 누구 10 줍니까? 네네네. 스피드라고 하면 공이 없을 때의 스피드도 있지만 볼이 있었을 때의 스피드도 있어요. 드리블 밀고 나가는 거. 밀고 나가는 스피드 봤을 때 손흥민 엄청나죠. 그리고 특히나 그 케인하고 손흥민 있었을 때 그 뒤쪽에서 뭔가 이 역습을 하는 축구를 구사를 많이 해요. 토트넘이 네. 후방지역에서 빠르게 그 킥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케인이 간수해주고 공간 준던가 아니면은 그때 언제야? 우리 정말 그 놀라운 모습이 있었죠. 첼시전에서 아, 예. 조르지뉴 백기적으로 보세요. 털고 그다음에 저기 다비드 루이스 털고. 네. 그 스피드 보세요. 그거 10점 안 줍니까? 저 더 그 장면에서 더 이상 줘도 된다. 11점. 네. 아, 줘도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스피드 9. 네. 네, 그렇습니다. 득점력.